엄마와 자두의 한판승. 다녀왔습니다. 애기 자니까 조용히 들어가. 최자두. 뭐 마실 땐 컵에 따라서 마시라고 했지? 그렇다고 때릴 것까진 없잖아. 어? 아유,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이거 자두공 맞죠? 예? 이 녀석이 또 야구하다가 우리 집 유리창을 박살냈지 뭡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제자두! 제자두, 너 당장 안 나와! 싫어! 일부러 깬 거 아니라고! 너 여기 있던 파리채 어째서? 파리채는 내가 벌써 숨겨놨지롱. 그래? 네가 지금 엄마한테 도전한다 이거지? 당장 이 문 안 열면 진짜 혼날 줄 알아.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을걸? 월척이요! 야! 이게 야! 이게 야! 엄마 제발 말로 해! 넌 오늘 점심 못 싸왔어? 난 햄버거랑 감자튀김 싸왔는데. 오늘 도시락은 맛없는 걸 거야. 자두야, 왜 그래? 도시락이 없다. 어떻게 니네 엄마가 깜빡하셨나 보다. 아니, 이건 일부러 그런 거야. 치사하게 먹는 걸 가지고 복수를 하다니. 엄마, 자두 누나 또 도시락 놓고 갔어요. 설마 너희 엄마가 일부러 그러셨겠어? 역시 자두는 문제 알아니까. 뭐라 그래? 넌 뭐라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잖아. 자두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자두는 바로 그게 문제야.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말썽을 일으키는 거. 내 도시락! 아직 젓가락도 못 댔는데. 이제부터 진짜 문제가 뭔지 보여주겠어. 자두야, 이제 얼굴 좀 펴. 무섭다. 얘들아,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 나이 때는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 엄만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까? 바로 그것 말이지, 네가. 저기 얘들아, 그렇게 나만 보고 있으니까 부끄럽다. 그만 봐. 그건 됐고, 우리 엄마한테 복수할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럼 이건 어때? 집안에 있는 매를 모조리 숨겨버리는 거. 그건 네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우리 엄마 말이지? 우리 엄만 손에 잡히는 거라면 뭐든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아, 그렇다면 자두야, 이런 방법을 써보는 건 어떨까? 얘들아, 잠깐만 모여봐. 뭐라고? 어때?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아, 근데 나는 학원 가야 하는데 어쩌지? 뭐야? 이제 와서 너 혼자 도망가겠다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학원 안 가면 엄마한테 죽도록 맞아서. 비겁한 똥땡이! 고통받는 친구와의 우정보다 그깟 학원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그래 알았어. 두 말하게 없기다. 좋았어, 작전 개시! 엄마, 애기 배 많이 고픈가 봐. 네 언니는 아직 안 왔어? 응, 아직 안 들어왔어. 아휴, 이럴 때 집에 들어와서 엄마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아휴.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장면 집이죠? 아무래도 저 녀석은 도저히 안 되겠어. 다음은 딸기! 부탁할게! 어때? 그럴싸하지? 자두를 납치했다. 자두를 구하고 싶으면 5시까지 학교로 나와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민지야 어때? 그럴듯해 보여? 어, 자두 너랑 정말 잘 어울려. 정말이야? 근데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자두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실 거야. 그럼 이제 자두는 엄마한테 안 혼나는 거야? 만약 모든 게 우리 계획대로만 된다면 자두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줄걸. 그렇구나. 고마워.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그럼 엄마와의 대결에서 자두가 이긴 거네. 그럼 이젠 우린 집에 가도 되지? 그래, 이제 가봐. 자두야, 꼭 성공하길 바랄게. 화이팅! 그래. 안녕. 조용아, 정말 고마워. 고맙긴. 이런 것쯤이야 식은 떡 먹기지. 식은 죽 먹기겠지. 지금쯤 엄마는... 자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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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오지? 망했다.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해? 최자두, 또 어딜 쏘다니다가 이제야 들어온 거야? 엄마가 일찍 다니라고 그랬지!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보야, 자두야, 아빠 왔다. 우리 딸 아빠랑 뽀뽀. 아빠라!
당신 내가 일찍 다니라고 했어 안 했어? 술 먹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살았다. 엄마 나 양말에 또 구멍 났어. 새 걸로 사줘. 그냥 꿰매서 신으면 되지 뭐하러 사. 창피하단 말이야. 누가 네 발가락을 본다고 그래. 내년에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올겨울엔 그냥 신어. 에이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안 가! 요즘 세상에 양말 꿰매 신고 다니는 애들이 어딨다고. 정말 너무해. 쥐꼬리만한 네 아빠 월급으로 이만큼 사는 것도 그나마 이 엄마가 알뜰하게 절약해서 되는 거니까 엄마한테 고마워해. 알겠냐? 와, 우리 아빠는 참 피곤하시겠다. 무엇이라고? 누나, 어? 아빠 왜 안 와? 뭐, 또 어디서 술 드시고 계시나 보지? 에이, 설마. 오늘은 아닐 거야. 아휴, 근데 이 양반 오늘 보너스 탔다고 진짜 술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이제 여보. 아,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아빠. 집에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당신 또 술 마셨어요? 아, 내가 오늘은 정말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부장님께서 딱 한 잔만 하자고 해서 말이야. 내가 당신의 그 뻔한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이번 달 김장 보너스 당장 내놔요. 당신 설마? 아니야 아니야, 그 돈으로 절대로 술 안 먹었어. 그럼 보너스 봉투 어디 있어요? 잃어버렸어. 이 양반아! 천국 노래자랑. 김장은 해야 하는데 채소값은 금값이고 당장 이번 달 가스비도 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그만해. 에? 응? 와, 해삼촌. 이야, 다들 있었구나. 매형, 저 왔어요. 그래. 네가 서울엔 무슨 일이야? 누나도 참, 동생이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오나? 안 그래요, 매형? 그래, 그렇지. 아, 배고프다. 누나, 밥 좀 차려줘. 아, 참, 그리고 나 여기 한 달 정도 있어도 되지? 뭐? 에?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누가 돈이라도 잃어버렸나? 에? 못해? 아, 나 진짜 누나까지 왜 이래? 계속 밥만 축내면서 이러고 있을 거면 당장 집으로 내려가. 아, 나 오랜만에 찾아온 동생한테 정말 너무하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자꾸 이렇게 구박하는데 이러다 나중에 후회하는 수가 있다고. 후회는 무슨. 좋아, 이래도? 천국 노래자랑? 1등 상금 100만 원? 부상으로는 최신식 보일러래. 이리 줘봐. 어디 속고만 살았나? 누난 내가 1등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진짜 1등 할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나한텐 락이 있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고! 어? 최자두, 최매미, 최승기, 집합! 맛있는 게 먹고 싶나? 네!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나? 네! 새 양말을 신고 싶나? 네! 자, 그렇다면 제 군들은 반드시 이번 전국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해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는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알겠나? 네! 허허! 목소리가 작다! 알겠나? 네! 애기는 더 위로! 제자도 간격 안 맞출래? 언니, 조금만 더 참아, 알았지? 제자도 포기해선 안 돼! 오! 다음! 아, 뭐야, 나도? 그렇게밖에 못하나! 똑바로 해! 똑바로! 저건... 다음 참가자는 참가 번호 8번 최호돌. 아이고 뭐야, 나잖아. 아빠 화이팅. 어떡해, 아빠 땡이다. 으이구, 저 인간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네, 이번 참가자는 참가 번호 9번 난향 씨. 안녕하세요. 자, 그럼 다음 참가자 모십니다. 락에 살고 락에 죽는다. 참가 번호 10번 나와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아주 깜찍한 참가자들이네요. 자, 소개합니다. 엄마 찾아 3남매. 우와! 저도 좋아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알겠나? 네! 제자도 포기해선 안 돼! 엄마, 지켜봐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 하자, 안녕. 내 이름은 자두, 영랑소녀 자두. 마음껏 소리쳐 더 크게, 더 크게 외쳐봐. 마지막이야. 오케이.
우리가 1등만 했으면 따뜻한 방 안에 누워서 TV 보다가 잠들었을 텐데. 아무도 내 락을 이해 못한다니까. 괜히 나가서 동네 망신만 당하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래요? 당신이 돈만 안 잃어버렸어도 이런 일은. 내 다리 밟을게! 엄마, 나 무서워! 누구야? 방귀 뀐 사람! 아유, 누구긴 누구야? 네 아빠지! 아이, 누가 또 당구래? 난 아니야! 어? 맞다, 필통! 근데 서랍이 왜 열려있지? 프라이버시 지켜줘! 엄마, 나 좀 봐! 응? 엄마, 혹시 내 일기장 몰래 훔쳐봤어? 너 요새 일기도 쓰니? 아이고, 세상에, 숙제도 아닌데 네가 웬일이래? 설마 본 건 아니겠지? 엄마, 설거지하는데 자꾸 귀찮게 굴래? 설거지 네가 할 거야? 아니야, 아니라면 됐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차 조심하고. 5월 17일 날씨 맑음. 오늘은 재수업계. 끝나고 교문까지 나왔다가 공책을 놓고 나와서 교실로 도로 들어갔다. 아, 귀찮게. 건드리면 안 돼. 손으로 만지면 감염돼서 더 안 좋아. 아, 고마워. 고마울 것 없어. 내가 잘 다쳐서 약을 갖고 다닐 뿐이니까. 자, 여기 밴드. 오메! 요 기집애가. 옆반 부반장 최성민. 키 크고 잘생긴 건 알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완전 연예인. 그리고 부모님이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의사 집안? 정말이지 멋진 녀석인 것 같다. 내일은 반드시 정식으로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아유, 얘 오늘 뭐 입고 나갔지? 늦어서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나간 것 같은데. 아유, 이놈의 기집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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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탄다. 아, 뜨거! 저기, 저기, 자두야, 자두야. 엄마가 오늘 머리 한쪽으로 예쁘게 따줄까? 아유, 바빠 죽겠는데. 머리는 무슨. 그래? 아, 저기, 잠깐만! 운동화 말고 분홍색 미미 구두 신고 가. 성민이한테 잘 보이려면 말이야.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성민이! 아, 뭐가? 내가 뭐라고 그랬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책상 서랍 열려있는 거 보고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집에 두고 다닌 내가 바보지. 어머, 얘 좀 봐. 난 지금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이따 학교 끝나고 와서 다시 얘기해. 이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도 챙겨갈 건 챙겨가는구만. 자두야, 우리 화장실 같이 가자. 그럴까? 시원하다. 이게 왜 열려있지? 왜 그래, 자두야? 없어! 일기장이 없어!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18일 날씨 구름.
하루 종일 성민이가 혼자 있는 틈을 노리다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도가에서 드디어 너는 어제 앞정? 저기 어젠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상처도 안 덧나고 아프지도 않았고. 저기 성민아, 손 깨끗이 씻었어? 또 손수건 안 챙겨왔지? 고마워. 이름이 최자두 맞나? 방금 뭐라 그랬어? 잘 못 들었는데. 아니 그냥 어제 연구 고마웠다고. 그나저나 넌 민지가 찾던데 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얼쩡거려? 얼쩡거리긴 누가? 아침에 세수를 못해서. 우린 이만 들어가자. 이놈의 기집애는 또 누구야? 애들 얘기 들어보니 성민이랑 장민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되게 친하고 두 집안끼리 커서 결혼시키고 그런다고. 하필 또 예쁘고. 근데 알고 보면 공주병 걸리는데 성민이도 좋아하는 걸까? 이런 멍충이 같으니 아직 포기하지 마! 아이고 이런...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나의 소중한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침범할 수가 있냐고! 프라이버시? 간수 못한 네 잘못이지. 뭐라고? 어떻게 그런 뻔뻔한... 좋아, 나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아! 아이고, 얼마든지요. 덤벼, 덤벼, 덤벼! 최자두, 확실히 갔군. 여기 그리고 또 여기. 좋았어. 이럴 수가. 아무리 찾아도 없군. 어디다 숨겼지 최자두? 설마. 빙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이건 내 가계부? 최자두, 날 가지고 놀았겠다. 어? 거기냐, 이번에야말로! 그래서 어떻게 됐지? 5월 19일 날씨 흐림. 민지가 피아노 학원 가는 바람에 혼자 집에 가고 있었는데. 어? 성민이다! 날씬한 몸에서 저런 파워가. 어? 너 언제부터 야. 있었냐?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너도 한번 해볼래? 아니 괜찮아. 난 이런 거 잘 못해. 한 번 더 남았는데 너도 해봐. 되게 재밌어. 아니 난 정말 몸이 제멋대로. 이런 거. 아이고 머리나. 잘 못한단 말이지. 재밌다 너. 봄이 아주 좋은데? 이건 그러니까. 최성미!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찾았는데 내 생일 파티하는 거 몰랐어? 식구들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얜 뭐야? 요새 왜 자꾸 얼쩡거려? 자두, 너 성민이랑 친한 척 좀 안 해줬으면 좋겠거든. 친한 척이라니.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것 뿐이야. 그럼 가던 길이나 계속 가. 네, 빨리 가자. 생일 케이크 촛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선물 줬잖아. 파티까지 내가 꼭 가야 되냐? 뭐라고? 오늘은 혼자 촛불 꺼. 난 혼자 있고 싶어. 쟤 때문이야? 뭐라고? 알았어, 말해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은? 뭐야?
뭐야 이거? 왜 여기서 끝나? 오해라는 거야 뭐야? 아우 궁금해. 그래 이렇게 나오시겠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래 느껴진다 너의 최후의 도전장. 어? 정말 대단하군. 그러나 언제든 빈틈은 있는 법이지. 그냥 다 맞으면 된다. 제자두, 나의 승리다. 미안하지만 넌 날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럼 이제 부반장이 누굴 선택했는지 한번 볼까? 알았어, 말해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건 바로 엄마밖에 없지. 미안한 건 나라고. 잭 포장지 예쁜 거 많은데 난 맨날 달력이고. 금 포장지로 싸나 달력으로 싸나 책 내용이 바뀌냐. 중요한 건 알맹이야 알맹이. 새 학기인데 한 번 사주면 안 돼? 포장지가 예쁘면 공부도 잘 될 텐데. 아이고 시험만 봤다 하면 12점 맞는 주제에 입만 살아가지고. 으이씨. 여보, 나 왔어. 다녀왔습니다. 자. 이게 다 뭐야? 아빠, 미미랑 어디 갔다 왔어? 우리 미미 입학 기념으로 몇 가지 좀 샀다. 몇 가지가 뭐 이렇게 많대? 왜 그래? 내 거란 말이야. 설마 이게 다 미미 거? 아이고, 이 녀석이. 미미는 얼른 들어가서 이것들 다 정리해. 네. 왜 차별대우해? 난 달력인데 얘는 왜 비닐 포장지냐고. 나도 비닐로 포장할 거야. 언니는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 무엇이라? 난 맨날 언니 옷 물려입고 언니 쓰던 거 물렸었잖아. 애기는 남자니까 새 옷이랑 새 거 가지는데 난 중간에서 내 거 가져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웃기시네. 우리 중에 네 옷이 제일 많아. 뭐? 내 옷이 제일 많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언니한테 물려받은 옷이 쌓이고 쌓였으니까. 언니가 달라고 해도 이번엔 다 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책 사고 있냐? 그런데 왜? 뭐 도와줄 건 없어? 책 사는 건 내가 전문인데. 됐거든? 그건 남은 거야? 그럼 내가 좀 써도 되겠지? 싫은데. 나중에 다시 쓸 거야. 이 자식이 이제. 미미야! 뭐야! 가방도 새로 산 거야! 진짜 너무하네! 그렇다면! 이거 안 나! 이건 내가 가질 거야! 누구 만들어! 이것들이 진짜! 그만두지 못해! 엄마는! 맞아! 이건 내 거야! 이게 진짜! 내가 뭘! 이것들이
애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아빠다 무서워. 아휴. 역시 우리 미미가 제일 예쁜데 독사진 찍어줄 테니까 똑바로 서봐. 김치. 자 이제 미미랑 자두랑 같이 서볼까? 싫어. 아, 사람은 설 것이지 저리 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운동장 한복판에서 매 맞을 줄 알아. 그래 좋은 날 얻어맞지 말고 자 아빠 보고 김치. 하나 둘 셋. 오늘은 한 달 동안 함께할 짝꿍을 정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름과 자리를 알려줄 테니까 각자 가서 앉도록 하세요. 안녕. 안녕. 반가워. 난 준이라고 해. 난 미미. 미미? 너 이름도 되게 귀엽다. 귀엽긴. 야, 너 잘못 앉았잖아. 준이는 내 짝이야. 일어나 빨리. 미안.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잠깐만. 미미는 이 자리 맞는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럼 나랑 자리 바꿀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저기 선생님, 선생님이 정해주신 자리 바꿔도 되나요? 저랑 짝꿍을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허락해 주세요. 어? 동이가 준이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저기요 선생님, 전 싫어요. 원래대로 앉고 싶어요. 어쩌지? 집에 와서 누구 가야 하나? 뭔 소리야. 자꾸 밖에서 누는 버릇을 들여야지. 학교 다니면서 맨날 오줌 누러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렇지만 무서운 걸 어떡해. 쟤 미미 아니야? 혹시 아직 화장실을 못 간 건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 자두야, 네가 가서 좀 데려다줘. 너도 1학년 때 화장실 무서워서 못 들어간 적 있다며. 아, 됐거든. 쟨 뭐든 혼자 하는 거 좋아해. 전부 혼자 가지겠다고 그러고. 나도 나의 화장실 지식을 나눠줄 생각 없어. 화장실에 웬 지식까지. 날 이용해서 화장실에 무사히 가서 볼일을 보고 난 후엔 예쁜 비닐 포장지는 혼자 다 가지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자두야! 언니! 엄마! 화장실 가기 힘들면 선생님한테 말하지 그랬냐? 어? 어? 그래, 자두 왔구나. 미미 네 동생 맞지? 미미가 아까 화장실에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오줌을 싸는 바람에. 네? 미미 데리고 집에 좀 갔다 올래? 옷을 다 버려서 갈아입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수업 들어가 봐야 해서. 어? 올해도 역시 똑같군요. 매년 화장실로 애먹는 학생들이 있었죠 아마. 김 선생님은 수업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아, 예, 그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 자두가 이제 3학년이 됐다고. 동생이 적응할 때까지 네가 신경 좀 써주거라. 저기요, 교장 선생님. 그래, 뭔지 말해보거라. 아까 못 들은 척하고 가는 거 봤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전해주세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오줌 싸서 쌤통이라고 전해주세요. 이 녀석들! 자매 지간에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악수하고 화해해! 화해!
그만 두지 못해! 여보세요? 네? 교장 선생님이요? 도대체 내가 니들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그래, 둘 다 그렇게 싫으면 앞으로 서로 언니 동생 하지 마! 호적에서 누구 하나 확 봐줄 테니까! 어? 엄마... 정말 고마워! 둘 다 종아리 걷어! 무슨 볼일이야? 나 지금 기분 바닥이니까 건들지 마라. 네 동생 오줌 쌌다며? 그걸 어떻게...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 네 동생하고 내 동생 같은 반이거든. 제자도 동생 단속 잘해라. 뒷자니 네 동생이 내 동생 짝꿍을 뺏었다고 그러던데. 내가 직접 찾아가 너 혼내주기 전에 알겠어. 무엇이라고라! 그나저나 네 동생은 아무데서나 오줌이나 싸고 다니고 어쩐다니. 아, 그러고 보니 너도 1학년 때 오줌을 쌌었지 참. 너희 엄마는 니네들 기적이라도 챙겨 보내야 되겠다. 이 자차! 먼저 접겠다. 이야! 다리가. 미미야! 이것들이 진... 야! 미미야! 피해! 언니! 야! 언니! 저 덩치는 뭐야? 우리 반 동인데... 어? 동이야,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오줌 쌌어! 뭣이라? 오줌 싸게. 그럼 저 오줌 싸게가 네 동생? 오줌 싸게 아니야. 오줌 싸게 언니였어. 진짜도 두고 보자. 그만해라. 저기 미미야. 언니. 앞으로 학교에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내가 같이 가줄게. 언니, 나 오줌. 길에서 싸면 안 돼. 집에 다 왔으니까 좀 기다려. 참아, 참아. 자두야, 미미야, 애기야. 이모! 다들 잘 있었어?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손에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애들 간식이랑 뭐 이것저것. 우리 이모 최고다! 나도! 잘 먹겠습니다! 같이 먹어!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내일 아침 기차로 내려갈 거지? 10시 기차야. 아, 맞다. 자두 방학했지? 엄마한테는 언제 내려갈 거야? 미미랑 애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며칠 있다가 다 나으면 데리고 가려고. 아, 그래? 그럼 자두는 내일 나랑 같이 먼저 내려갈까? 어차피 내려갈 건데. 나 그래도 돼, 엄마? 글쎄다. 너만 번거롭지 않으면. 번거롭긴. 자두야, 이모랑 기차 타고 할머니한테 먼저 내려갈까? 좋아, 완전 좋아. 우리도 이모랑 같이 가고 싶은데. 니들은 엄마랑 후지게 내려와라. 요게? 정말.
출발한다. 자. 와. 아, 달다. 어? 할머니! 할머니 오늘아 고생 많았다. 네, 할머니 저 배고파요. 기차 안에서 그렇게 먹고 또 배고파? 할머니 소염을 줘야 하니까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기다리거라. 네. 따뜻하다. 엄마도 없고 동생들도 없고 천국이 따로 없네. 자두야 이리 좀 나오너라. 네. 할미는 밥할 테니 넌 마당에 쌓인 눈 좀 치워라. 할 수 있지? 네? 아, 좀 이따 밥 먹고 하면 안 돼요? 방금 도착해서 피곤한데. 연서가 해지면 다 얼어붙어서 안 돼. 다니다가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네. 마당이 원래 이렇게 넓었었나? 네, 할머니! 아이고, 깨끗하게 잘 실었네. 이왕 한 김에 집 앞길도 실어라. 저 앞까지만. 네? 얼른 해지기 전에! 자두야, 배고프지? 어여 밥 먹자. 네. 자. 이게 뭐예요? 마늘장아찌 맛있겠지? 할미가 직접 따서 담근 거란다. 아, 전 마늘 안 먹어요, 할머니. 아, 김이랑 계란으로 알게 해주세요. 아니, 이 녀석. 밥상 앞에 놓고 반찬 투정하는 거 아니다. 아, 나 지금 완전 배고픈데. 많이 먹으면 되잖아. 모자라면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김이라도 몇 장, 계란후라이는 금방 부치는 거고. 이석이 그냥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어디서 반찬 주정을 배우시는지. 아, 잠깐만요 할머니. 할머니.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두야 장작 좀 가져와라. 네. 자두야 가서 소 좀 좀 치워라. 장독대 뚜껑 좀 열어라. 자두야. 자, 밥 먹자. 엄마 언제 내려와? 애기랑 미미 아직도 감기 다 안 났어? 그게 어제 낫지는 않고 더 심해지네. 다음 주에나 내려갈게. 다음 주? 너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아주 그냥 신났지? 말썽 피우지 말고 할머니 말 잘 듣고 있어. 저기 엄마 있잖아. 할머니 말인데 좀 이상해지신 것 같아. 뭐야? 그게 옛날이랑 다르게 자꾸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집에 전화했냐? 시외 전화 요금 비싼 것도 모르고 부엌에 솥단지 닦으란 지가 언젠데? 손실이야. 이건 왜 이렇게 안 닦이는 거야? 오늘은 밥 없다. 반성해. 엄마. 엄마. 자두야.
어미가 떨어져서 자빠진 건데. 자두야, 자두야, 아직 안 일어났어? 밥 먹자. 어? 엄마, 무서워. 표 검사 좀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 잠시만, 잠시만요. 고마야, 표 검사 끝나면 돌아다녀라. 네. 너 어디 가는 거야? 표 검사하고 가야지! 계속 거라! 어딨어? 어디로 숨은 거야? 이 맹랑한 녀석! 혹시 보따리 등 꼬맹이 못 봤습니까? 아, 머리 양쪽으로 따으네요. 저기 보이는데? 응? 뭐? 너 이 녀석아! 마지막 교코다! 거기 가만히 있어! 아저씨! 뒤 좀 보세요! 뭐? 와! 괜찮으세요? 배고파. 아침 점심 아무것도 못 먹고. 어디? 약과? 딱딱해. 그럼 날계란이라도. 비려. 자, 오징어. 따끈따끈한 군밤 찐계란이 왔습니다. 맛있는 오징어 군밤 찐계란이 왔습니다. 아, 여기 오징어 하나만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찐계란 하나 주세요. 아, 저도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머리로 깨먹을까? 간만에 재밌게 했는데. 나 힘들어, 목말라. 예? 뭐라고요? 자두가 없어요? 아침부터 온 동네를 이잡듯이 찾아다녀봐도 없구나. 이럴 어쩌냐? 아침부터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있을텐데. 엄마! 어? 엄마 보고 싶었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너 설마 혼자서 여기까지? 아, 배부르다. 아유, 너도 참. 하루 종일 굶고 다닌 거야? 할머니는 너 없어져서 큰일 난 줄 알고. 아니, 할머니나마 나 하나 없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실걸? 뭐? 할머니가 뭘 어쨌는데? 아,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쨌냐면 할머니가 매일같이 마늘하고 짱았지만. 어? 어? 그래, 난향이냐? 아침부터 애 업고 오느라 고생 많았다. 지금은 아주 세상 모르고 자고 있구나. 근데 네 말만 듣고 애 버릇 고친다고 너무 심했나 싶은 게. 아유, 심하긴요. 탈출 못하게 단속이나 잘하세요. 실컷 부려먹으시고요. 이번 방학엔 못된 버릇들 단단히 고쳐놓자고요. 알았지, 엄마? 그래,
알았다.